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책금을 시작합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숲 지랑플레이 4일째네요. 네, 저번엔 말이죠. 드디어 그 동굴을 컴플리트했습니다. 동굴을 컴플리트 해야 됐다고 말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굴을 컴플리트하고 이 아래 지하쪽으로 내려왔죠. 네, 그런 거로 재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저기에 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요. 뭔가 보도록 하죠. 가공된 작고 파란 돌이 떨어져 있다. 목걸이랑 같은 돌이야. 끈에 연결한 구멍도 있어. 파란 돌 주웠다. 좋아, 딱 목걸이 끈이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모처럼이 연결해 줄까? 여기서 이거 얻는 게 있네? 그러면 딱히 내가 데미지를 입었어도 딱히 상관없었다는 얘긴가? 뭐 그래도 되도록이면 목걸이를 잃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퀴다. 에이,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너도 함께, 우리랑 함께야. 개소리 집어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도망칠 수 없는 나라 하나가 되자. 뭐가 되자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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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면 얼굴 없던 그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뭐시라? 뭐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 잠깐만 기다려봐. 두잉 꺼져! 오지마! 두잉 여긴 또 뭐냐? 여기서 봐봐. 와빳! 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갔다는! 됐어, 갔다는!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거면 될 거야. 좋아. 대역인형. 야짜! 혹시 대역이 하면, 됐어! 나의 대역이 되어줘! 포차기야, 나의 파트너! 가라, 포켓몬! 띵! 하나가 되자. 안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싫어! 슬픈 고통스러운 엄마! 싫어! 싫어! 안돼! 으응! 초코우유를 먹어서 그런지 내가 하이텐션이 된 것 같아. 뭐지? 귀여운 내 자식아, 빨리 나오렴.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있으니까 빨리 태어나주렴. 귀여운 내 자식아. 당신 봐요, 이 아이 배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뭐지? 엄마, 상냥한 엄마, 행복한 엄마, 만나고 싶었어 엄마. 그런데 어째서? 뭐야? 그만해! 시끄러! 원래대로라면 네 놈도 남편이랑 아이처럼 침수당할 거라고. 마을의 계명을 어긴 남편의 아내로서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 으아, 이게 뭐야? 아, 내 남편을, 아이를 돌려줘! 뭐지 이건? 이 녀석, 임신했다고. 어쩔 수 없군. 어이. 이게 뭔 상황이야 지금. 이게 뭔 상황이냐고! 엄마 울지마. 잔뜩 세 명이 있다면 분명 엄마는 행복해질 거야. 엄마는 언제나 약속한 아이의 생명을 원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라졌어? 다행이야, 살았어. 하지만 진 건 대체 뭐지? 약속한 아이의 생명? 그게 있다면 엄마는 행복해진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난 약속 같은 거 안 되겠어. 잘 모르겠어. 일단 이곳을 나가서 사쿠마를 찾아야 돼. 하, 이게 대체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출구는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출구가 없고. 아무래도 그 아래쪽에 거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뜬금없이 뭐야, 걔는. 내려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라나? 이미 지나갔는데. 뭐 있다. 정말 작고 우윳빛 나는 조각이 떨어져 있다. 우윳빛 조각으로 손을 넣었다. 사쿠마! 괜찮아? 정신 차려! 죽질 않았다. 언니! 다행이야. 찾고 있었다고. 어째서 숲에 들어온 거야? 처음엔 조금 숲에서 그 관리인에게 숲에는 뭔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생각했어. 내가 숲에서 생명병이 된다면 그 사람도 그 말은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째서인지 도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정신을 차리니 이런 숲 안에서. 그래도 사쿠마, 일단 자루가 좀 돌아가자. 응? 미안, 기억이 안 나. 나는 이 숲에서. 그래! 이 숲에서 나 이상한 거랑 만났어.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어지고. 맞아. 빨리 여길 나가야 돼. 나 세귀신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아마 세귀신의 그 의식을 뺏겨서. 세귀신은 아마 언니를 찾고 있을 거야. 찾았다. 약속이야. 그 아이 대신에 사오리의 생명을. 아, 사오리가 아니다. 시오리의 생명을 받을 거라. 동치 빨리. 그래. 놓치지 않아. 엄마야, 쟨 또 뭐냐. 약속을 지켜. 엄까르지 말고 곧장 도망쳐. 나도 그럴 거야. 쟤 뭐야. 이젠 쫓아오지 않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청 뛰었다고 생각해. 사쿠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 지쳤을 뿐이야. 그것보다 언니는 자기 걱정이나 해. 언니는 세귀신에게 노려주고 있다고. 그 귀신은 분명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어째서? 언니는 세귀신과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언니는 세귀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약속한 거라고.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세귀신의 그 의식을 빼앗겼을 때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어. 그 아이 대신에 시오리의 생명을 내놔. 그것이 약속, 나눠진 대가. 미안, 내 탓이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언니는 이런 숲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건 아니야. 세가씨가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마음대로 들어온 건 나니까. 일단 우리들이 무사히 돌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반성은 돌아가서 하자. 아마 모치츠키 순경이 따끔하게 한마디 할 거야. 자, 빨리 돌아가서 같이 혼나자. 언니. 응. 사쿠마. 사쿠마가 하나가 됐네요. 파란 돌. 이게 있다는 거 설마하니 아직도 쫓겨야 된다는 게 있는 건가? 뭐야 여기는 또. 길이 나뉘었어. 어디가 길인지 기억나질 않아. 나도. 왜 그래? 윗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해. 정말? 언니 알 것 같아? 응. 어째서일까. 어릴 적에 여긴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위쪽이라고? 여기서 아랫길로 가면은 배드엔딩이겠죠 아마? 위길로 가보죠. 배드엔딩은 나중에 해소하면 되니까 뭐. 저 바위 분명 숲 입구 근처에도 있었지. 엄청 큰 야광석이네. 숲 입구에 있었던 건 결계 역할 같은데. 하지만 저건 빛나지 않아. 아마 이미 썩어버린 야광석 바위일 테니 효력은 없을 거라 생각해. 썩어버린 야광석 바위? 근데 뭔가 움직여져 있지 않아?
다리가 부서졌어. 곤란한데 이래선 갈 수가 없어. 아까 나뉜 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볼까? 썩 내키질 않지만 어쩔 수 없네. 돌아갈까? 아 결국 아래쪽으로 가게 되네. 아래쪽으로 가면은 배드엔딩일 줄 알았는데. 절벽이므로 위험. 세이브 해두고. 어쩌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뒤쪽도 이미 길 없으니까. 어이! 아, 에? 사쿠마! 덩크리 조이고 있어. 이게 또 뭔 소리야? 빠지지 않아. 어째서지? 언니, 먼저 도망쳐. 그럴 순 없어. 안 돼. 언니가 잡혀버릴 거야. 괜찮아. 아침에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언니, 사쿠마! 기절했어. 괴로운 것 같아. 적어도 사람 불러야 되는데. 돌처럼 단단한 덩굴이 사쿠마의 몸을 감싸고 있어. 아, 혼자 두고 가는 건 불안한데. 그래. 야광석? 없는 것보단 나을 거야. 잠깐, 그럼 내가 야광석이 없어지잖아! 잠깐, 사쿠마! 아이씨, 젠장! 으아, 하고 있어! 으아, 이건 또 뭐야? 어! 바위! 어,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으아, 이리 오렴이래! 응? 아, 빛, 기분 나빠.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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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저 돌이 역시 그건가 보다, 그건가 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걔가 썼던 돌. 지금 빨리 가야 돼. 또 동굴이야? 여기 또 뭐야? 아, 씨.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건 너무 지긋지긋한데. 잠깐 모처럼 이런 데 한번 가보죠. 아 이런 거 너무 싫다. 벽에 밧줄로 고정돼 있어서 갈 수가 없네. 게다가 이거 은근히 기네 게임이. 아 오른쪽으로 못 가고 일단 계속 갈 수밖에 없네. 없나? 아, 무서워, 싫어. 위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천장에 둥근 구멍이 보여. 혹시 우물인가? 운이 좋다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누가 없나요? 여기서 설마? 부탁이에요, 누군가. 누가 있다면 제발. 구해주세요, 구해줘요. 지금과 위험해요. 어!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부서져서 안으로 못 들어가네. 큰일이군. 빨리 사쿠마를 찾아야 하는데 비도 그칠 기세로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역시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역시. 누구? 아! 드디어! 뭐지? 드디어! 어이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는 거냐? 그 목소리 모치지키 승경인가요? 저 역 간자키 우물 안에 있어요. 우물 아니라니 어째서 그런 곳에. 숲에서 이곳을 지나와서 그것보다 빨리 도와줘요. 사쿠마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동굴에 잡혀서 빨리 안 구하면 위험해요.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됐어. 가자. 모치지키 승경님. 아이고 못 보셨어. 좋아, 지금 갈게. 네? 응? 대체 뭔 방법으로 뛰어내는 거야?
아, 밧줄. 괜찮니? 설마 숲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출입 금지라고. 죄송해요. 하지만 숲에서 상쿠마를 발견했어요. 그래, 상쿠마는 동굴에 잡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따라와 주세요. 빨리 가지 않으면 상쿠마가 위험해요. 알았다. 일단 구하러 가자. 얘기는 나중에 들을 테니 상쿠마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줘. 일단 저거 타고 일단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모치즈키. 와, 모치즈키 승경님. 빨리 갑시다, 빨리. 이거 가다가 또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어째서 우물 안에 이런 장소가 있는 거지? 글쎄요, 숲 안쪽에는 감옥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서 귀신 같은 거에 습격당했고, 분명 새귀신이라는 이름에. 마을에 오고 나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일단 빨리 사쿠마를 구하고 숲을 나가자. 아, 승경씨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타겠네. 저 나무 사다리도 뭔가 쓸 것 같은데. 발광석. 그러고 보니 수가군은 보지 못했니? 스가씨 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스가씨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나와서. 그런가. 그 녀석도 사쿠마를 찾으러 나간 모양이라 혹시 숲에 있을지도 몰라. 혹시 숲에 있다면 스가씨는 괜찮을려나? 스가씨랑도 합류하게 되나? 나중에? 아, 확실히 무섭기도 하고. 목걸이 무슨 소리야? 빨리 사쿠마가 있는 곳으로! 사쿠마! 뭐야, 이거. 사쿠마! 정신 차려! 어째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동굴 맞는 건가? 마치 돌처럼 딱딱해. 사쿠마! 사쿠마! 어이, 구하러 왔다고! 정신 차려! 언니랑 모치즈키 순경? 이젠 괜찮아. 구하러 왔어. 그러니까 힘내. 응, 고마워. 아,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야지, 여기. 아, 빨리. 안 되겠어. 풀 수가 없어. 어째서. 이대로라면. 모치즈키 순경? 넌 물러나 있어. 뭐지? 그렇군, 총이 있었어, 순경한텐. 어째서 생치기 안 하지 않은 거야? 그럴 수가. 어? 어! 스가씨! 스가군, 네가 화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쿠마를 먼저 구하고 싶어. 잠들겠어? 사쿠마! 이 동굴을 그걸로 자른 거야? 스가군, 그거 가짜 칼이라 들었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가짜 칼이 아니었어? 고마워, 스가군. 살았어. 일단 사쿠마를 데리고 돌아가자. 아, 이걸로 모두가 모였어. 의식은 없지만 지체하게 후울하고 있다. 사쿠마는 내가 옮기지. 너희들 같이 돌아가자. 와, 일단 돌아가는 건가? 그럼 갈까? 뭐지? 또 뭐야? 드디어 해피엔딩인가 싶었더니. 약속, 약속, 약속. 아직 지키지 않았어. 내놔, 내놔, 내놔. 네 생명을 내놔. 왜 그래? 저기, 먼저 가주세요. 먼저 가르다라고 하면 안 되지! 목소리가. 싫어. 스가씨 도와줘요, 스가씨! 왜 난 항상 이런 꼴만 당하는 거야? 주인공이라서? 여긴. 뭐지? 여긴 어디? 무슨? 난 어째서? 아, 움직일 수 있다. 야, 나는 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건? 빛난 돌이 있다.
뭐지? 어릴 때 기억인가? 저 사람 엄마인가? 누구지? 아, 움직일 수 있다. 또 움직일 수 있네. 일단 이건 여기다 세이브 해놓고, 딱히 조사할 수 있는 건 없나? 어릴 적 내가 거울에 비치고 있다. 여기는 옛날에 그 박물관 같은, 박물관 전시관이었나? 어쨌든 거긴가? 어라 시오리 왜 그러니? 오늘은 그 남자아이가 놀러오는 날이잖아. 그럼 놀고 싶어서 진정되지 않는 거구나? 마을에서 가장 사이가 좋으니까 말이야.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놀지 마렴. 넌 매우 말강량이니까 말이야. 그에 비해 그 아이는 어른스러워서 나쁘게 굴어서 울리면 안 돼. 그리고 숲에는 절대 들어가서 안 되니까 알았지? 응. 아, 옷모양이네. 자, 갔다 와. 놀다 올게영. 이건 어릴 때 기억 그대로인 것 같은데. 땡땡군, 오늘 뭐하고 놀래? 싸움 놀이 할래? 아니면 꽃다귀 할래? 하지만 그거 하고 싸움 놀이 할 거니까. 알았어, 지로이. 설마 이 남자아이가... 아, 설마? 지금껏 내 기억? 어릴 적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모르는 남자애랑 놀았어. 그것은 분명 자러간이었지. 난 결혼 기억이 없는데. 두 번째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점점 찾아나가는 건가? 늦네. 오늘 놀자고 약속했는데. 겁쟁이! 가라고 했잖아! 울지 말고 뭔가 말해보라고! 혹시... 너 귀신 같아서 기분 나쁜 주제! 숲에 가는 게 무서운 거냐? 겁쟁이! 울버! 엄마 없는 녀석! 혹시 모르지? 네 엄마는 숲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그래, 그래. 새 귀신은 사실 네 엄마일지도 모르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잔뜩 데리고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아, 또 오네. 뭐야, 칸자키 또 너야? 한 대 뒤엎혀버리지, 저 놈. 이런 놈 냅두고 빨리 가서 놀자고. 어이, 기다리라구! 멋대로 돌아갈 생각이야? 뭔데? 너 맨날 방에 나온 거 말이야! 가만 기다구! 이런 어두운 녀석 놀라니, 너도 머리 이상한 거 아니냐? 말도 안 하고 엄마도 없고 이런 녀석은 있는 것만으로 기분 나쁘다구! 그래, 때려줘! 막 때려줘!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라구! 너희들보다 땡땡군이 더 착한 아이인걸? 재결 해보겠다는 거야! 좀 패버려! 확 주워 패버려졌단 놈들. 아파, 알았다고. 이제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미안해. 괜찮아? 땡땡군은 정말 울보네. 그 녀석들이 말한 대로야. 그게 저 나는 미안. 근데 그것보다 시월이 상처난 대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 우리 집으로? 싫어. 땡땡군 아직도 울고 있잖아. 내가 울 때가 생각할 걸. 땡땡군 울버! 하지만 말이야, 어둡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땡땡군은 상냥하고 조금은 이상해도 그분이 재밌으니까 난 좋아.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젠 울지 마. 정말이지, 왜 또 오는 건데? 좋은 어릴 적이네. 저 남자아이가 설마 내가 예상하는 그 녀석인가? 어째서지? 그 남자아이를 난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울보에다가 그다지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상냥하고 조금 이상한, 게다가 새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역시 그것은 이적화 말이구나. 하지만 어째서 내가 모르는 기억이 있는 거지? 세 번째 기억.
지오리, 또 안쪽 방 열쇠를 마음대로 가져갔니? 죄송해요. 근데 어째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네가 아이니까 그래. 거긴 세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어. 결코 아이가 들어가면 안 돼. 세 귀신이? 어째서 그런 방이 있어요? 그건 말이야, 시로이. 이 집은 오가미 씨의 집이라 불리고 있으니까 그렇단다. 숲에서 무언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대대로 지켜오고 있지. 오가미님이라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럼 할아버지도 그래요? 마을 사람들로부턴 그렇게 불리고 있지. 그리고 네 아빠도 그렇단다. 그래서 축제 때는 맨날 이상한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그럼 내가 아중바닥에 가도 쫓아낼 수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빠! 왜 그러니 시오리? 또 혼나고 있었니? 저기 아빠도 할아버지도 세귀신 쫓아낼 수 있어? 어? 세귀신을? 안쪽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오리,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다. 어이 켄지! 아버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시오리는 시오리를 어설프게 안시키면 안된다니까요. 게다가 나는 지금 내 입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이지 너는? 세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그건 알고 있어요. 시오리, 혹시 세귀신과 만났을 때 약속을 해버린다면 세귀신은 아이가 약속을 기억하는 한 언제까지나 쫓아온단다. 아이가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서 찾으러 와. 네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키겠지만 아빠도 할아버지도 세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 그러니 절대로 안쪽 방에도 숲속에도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았어. 그래, 착하다. 자, 시오리, 오늘도 그 아이랑 놀 거지? 이제 슬슬 올 때 아니니? 그런데 오늘부터 비가 내릴 것 같으니 비가 내린 날에 숲근처에도 가지 마렴. 집 앞에서만 놀아야 된다. 응.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안 된대. 순간적으로 먹진목도리 해버렸다. 먹진나 근데? 알았지? 응. 저기, 그럼 시오리도 언젠간 오가메 씨가 되는 거야? 나는 여자아이니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어른이 되면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여기 있는 야광석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와, 좋네.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들 거야? 응. 땡땡군은 이쁜 걸 좋아하니까. 게다가 야광석으로 부적으로만 야광석은 부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 정말 어울릴 거야. 자판기 틀었어. 땡땡군, 너에게 연락이 왔단다. 급한 열린 것 같으니 돌아가 보렴. 차로 데려다 줄 테니 빨리 오렴. 무슨 일이야, 아빠? 시오리는 아직 괜찮으니 집에 있으렴. 시오리, 그게 있잖니. 땡땡군의 아버지가 그날 퇴근길에 산사태가 있었대. 마을 사람들이 구하러 갔지만 흙을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대로. 아, 그랬어. 그날의 일도, 그 남자아이도, 그 집도 난 알고 있었어. 이건 진짜 나의 기억이야. 나는 아자카와 마을에 그 집에서 태어나 살았었어. 하지만 어째서? 어째서 잊은 거지? 중요한 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 마지막 기억이네요? 빛난 돌이 있다. 그럼 너는 여기 남아서 그 아이를 찾을 거지? 나는 사쿠마를 먼저 데려갈게. 이대로 숲에서 어슬렁거릴 수도 없으니 계속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면 너로 꼭 돌아오도록 해. 사쿠마가 괜찮다면 나로 다시 재료관으로 올게. 스가씨 아, 움직일 수 있다. 스가씨
스가씨. 아, 스가씨로 드디어 플레이를 하는구나. 혹시나 했지만, 스가씨 어딨어? 아, 스가씨란다. 시오리 어딨어, 시오리. 시오리 어디갔지, 근데? 이제 시오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스가씨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 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만. 어! 오지마. 너는 오지 마라. 무서워. 기분 나빠. 무서워. 갈 거야, 이씨! 만나게 해줘. 엄마를. 찾아줘. 북적거리는 무수히 많은 목소리 속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만든 예쁜 야광석. 너는 어딘지 알아. 분명 소중한 사람을 구해줄 거야. 그리고 만나게 해줘. 엄마를. 스가씨도 정체가 뭐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스가씨도. 아, 스가씨. 아. 스가씨의 이 칼로 여기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밧줄을? 응? 가져가기 싫다는 건가? 스가씨 어떻게 좀 해봐요, 스가씨.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반사되고 있다. 스가씨로 플레이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아까 전에 거기서 길이 있으면 걸러갈 수가 없다. 사다리! 여기서 사다리! 안 돼? 사다리! 아,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저쪽 왼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볼까? 저기 위에서? 스가씨! 어! 하지마, 하지마, 방해하지마. 무서워, 너는 무서워, 오지마. 스가씨는 저희들한테 노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움을 당하는구나. 때려, 황화 때려! 오지마, 오지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저리가.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갈 수 없어. 없애는 것도 꺼림칙한데. 싫어, 너 싫어. 너는 몰라, 몰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쟤를 지나가게 하려면 없애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서워, 저리가. 여기 지나갈 수 없어. 시오리가 노림받는 애였다면 여기선 반대로 스가씨가 저 녀석들을 위협하는 존재구나. 뭔 일이 있었길래? 나 세이브 여기 해놓고 일단 가도록 하죠. 비켜. 응? 하지마. 죽이지 마. 그거 이쪽으로 향하지 마. 싫어. 싫어. 싫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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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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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약속, 너는 몰라. 엄마는 이미 너 잊었어. 원하는 건 그 아이뿐. 상처 준 너는 몰라! 시끄러. 난 시오를 찾을 뿐이야! 같은 것의 반복. 너는 몇 명이나 희생할 거야? 자를 거야, 자를 거야, 무서워. 구하지 않은 너는 누구도 구할 수 없어. 부탁이야, 가지마, 가지마. 얼마를 자를 거야? 아, 엄마를 자를 거야? 확 잘라버린다, 비켜라. 비키라고. 저기다.
너 아까 전에 시오리 괴롭혔던 끈질기야. 네가 없었으면 됐어. 네가 없었으면 됐어. 네가 스가씨. 스가씨도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이런 거 하면서. 가자. 저기 너는 어째서 방해하는 거야? 어차피 지킬 수도 없으면서 전부 네 탓인데. 이기적이고 잔혹한 쓰레기였어. 슬픈 주제. 슬퍼서 어쩔 수 없는 주제. 그런데 너무나 굴쎄. 무서워. 시끄러. 너무해. 시끄러. 그만해. 바이바이, 엄마. 스가씨. 저기 너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몇 번이나 그 녀석처럼 죽였어. 그렇게 언제나 의미 없는 약속을 지킬 거야.